시청자분들 요리 자랑하기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망한 요리 자랑이 돼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좀 참여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재미 부분에서 망한 요리가 우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자랑하면 되는 거니까요. 포장을 잘하면 되겠죠. 자, 스무고기 잡니다. 어묵탕이랑 어묵이 조금 많이 들어간 떡볶이입니다. 아니 씨, 아니 어묵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게 아닌데 존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어묵이 조금 들어간 게 아니잖아 이거. 진짜로 망한 음식 가져와도 되나요? 지금 저는 실수 안 해요. 뭐야 이거? 어묵 볶음. 아니 어묵에 뭐 진심이네 이 사람들 그냥. 아니 어묵 볶음을 어떻게 이렇게 태울 수 있어? 이거 얘는 뭔지 알아? 어묵이야. 아 불 끈 줄 알았는데 약불이었구나. 아 이거 요리가 아니잖아 이거. 불장난 할 뻔했네 그냥. 어? 변기 아닙니다. 통스팸구이래 씨. 아 이거 통스팸구이야 이게. 아니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똥 싼 거 아니야? 와 아니 뭐지 이거? 똥 일단 후보에 넣어놓을게요. 곤약국수. 아 양념과 사과 넣어서 국수 만들었는데 아씨 유튜브만 보다 올립니다. 오, 잘 만들었, 잘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잘 만들었는데? 눈이 삐었나 이제? 이야, 아니 우리 잘한다. 우와, 오 잘하는데요? 금손, 새우 튀김. 아 이 새끼 좀 당혹스럽네 이거는. 아니 새우깡 아니야 이거? 어디서 요리 잘한다고 잘한다면 욕먹을 실력. 미역국. 어, 맛있겠다. 뭐 맛있겠네 그냥. 어? 와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보유 중이야? 오 주변에 저런 친구도 있으면 좋음. 요리 잘해줌. 이야 우와 아니 고기에 진심이네 이분은. 단백질에 진심인데요? 이야 우와 오 너무 맛있겠다. 우와 어우 잘 봤습니다. 요리를 너무 잘하는데? 아니 전공생들이 와 우와 아니 너무 잘한다. 우와 우와 아니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야 이 전공생은 좀 다르구나. 이야 이 군침 싹 도는데요? 이거 디저트도 해? 우와 아니 뭐 다 하네? 이야 금손 위치 바꾸겠습니다. 금손은 하나만 해. 하나만 해야겠다. 금손은 한 명으로 충치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치준인 백수 치준 준비 중인 백수입니다. 어우 아유 맛있겠다. 아유 면에 진심이네 이분은. 야 요리 잘하는 사람 진짜 많다. 오 맛있겠다. 야, 이거 완전 인스타 감성인데 이거? 가래 아님. 아니 부두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왜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이 사람들. 아, 너를 뭐해. 거는 게 아니라 눕혀놨어야 됐네. 그런 걸 몰라서 콧물 후루루. 지옥에서는 끈끈이 죽어. 아, 그 뒤로 요리가 많이 늘었네. 아, 종유석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걸 통해서 어 알았겠구만. 아, 존나 웃기네. 중득. 수수 평균. 이야, 우와, 아니 잘 만들어 먹, 야 잘 만들어 먹었다. 어? 이야, 와, 수수 평균. 아 이거 인정. 수수평균 본인만의 뭐 아이덴티티가 좀 있었어요. 유튜버 따라하기 이런 느낌. 촛불 넣지 않았지만 연금술로 만들어버리. 군인 생신에 몰카 겸 케이크 만들기. 초코가 아닌데 초코가 생겨버리 지랄. 아 진짜 몰카네. 이거 좀 그 사진이 조금 애매하다. 와 홈파티맨. 와 이야 우와 아 이것도 좀 개성 있는데요. 홈파티맨. 홈파티맨 등뼈찜. 어우 잘 삶았네. 이야 어우 잘 삶았네. 어우 맛있겠네.
그래, 딱, 어? 이게 취미지, 그냥, 어? 이게 취미지, 이게, 어? 그래, 우리한테 취미 딱 이 정도야. 진짜 적절함 그 자체잖아, 그냥, 어? 4살 아재가 만드는 취미 베이킹. 아니, 아저씨. 아니, 아저씨. 아니, 소녀가, 소녀 같은 이런 아저씨 마음엔 소녀가 있군요. 와, 1년 정도 되셨구나. 베이킹 다 하고 마지막에 먹는 건 쓰지 전골이야? 아저씨 맞네. 아니, 아저씨 맞네. 호텔 매식 조리 경영학도 졸업한 지 언 4년 차. 아니, 아니요. 호텔 매식 조리 경영학도라며. 아, 뻥치지 마.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중득. 고등학생 소소하게 요리잖아. 아니, 요즘 고딩들 요리 왜 이렇게 잘해? 와, 뭐야? 근데 그냥 잘하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올리기 조금 애매하네요. 아유, 맛있겠구만. 어? 아니, 친근한데요? 와, 아유, 어이구 잘했는데? 주변에 이런 친구 있어 딱 좋은데, 그쵸? 자, 마지막 집. 치킨집 할 때 만들던 음식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아저씨 같네. 당신, 아니, 사장님. 아니, 40대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것도 뭐야. 가게 손님 싸움에 지쳐서 접어버렸습니다.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이거 마음 아파서 이거 후보 올려드려야겠네, 이거. 아,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아, 예. 여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아, 컨텐츠 중이었어가지고. 아. 자, 이거 투표도 올리겠습니다. 자, 요리 사랑에 대해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자림님 픽 20점 드리겠습니다. 20점. 진짜요? 네. 이게 뭔, 아, 제일 잘한 거 뽑는 거예요? 아, 그 임팩트 있는 거.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똥. 이게 음식들. 아, 표정이. 아. 안녕하세요, 진자림입니다. 네, 자, 일단 이게 스팸구이. 아. 콩 스팸구이. 아, 진짜. 네. 태양인 줄 알았어요. 왜 저렇게 만들었대? 자, 두 번째 이제 금손분이 이제 또 참여해주신 거. 어, 첫 번째 거 음악게임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요? 네. 아, 이거 버섯 이거. 아, 버섯? 아, 이거 버섯. 아, 아직 PTSD가 있으시군요. 아, 네. 그냥 음식을 되게 잘하시는 어, 분이에요. 어, 진짜? 아, 다음 거부터는 괜찮네. 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아, 어, 진짜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다. 다 함께 이제 새우튀김. 이건 스콜피온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새우가 이렇지? 그 다음에 이제 종류석 탕. 종류석. 우와. 아니, 이것도 아,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종류석 탕후루. 탕후루를 처음 해보셨대요 이게. 아, 그래서. 어? 눕혀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종류석처럼 해놨다가 종류석 탕후루. 아, 근데 나름 느낌 있는데요? 무슨 느낌?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 아, 사업 아이템으로? 네. 도대체 누가 사업 아이템으로? 아, 일단 그걸? 이제 어린아이들이 사탕 네. 빨아먹듯이 네. 이제 설탕만. 아, 여기 이 설탕만 빨아먹는 거야 이거를? 빨아먹고. 와, 과일 안 먹고? 어, 이제 그 다음에 알건바처럼 그 밑에 있는 알건 먹듯이. 아, 그거 이제 과일 먹고? 네. 아, 이거 무슨 부두스라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아니, 어떻게 걸은 거야 이거 뭐야? 뭐 체인으로 걸어놨어. 그 다음에 이제 투수 평균. 투수분이 보고 이제 요리 유튜버들 보고 이렇게 따라 만드신 네. 투수 평균. 우와. 어, 잘 만들었죠? 네. 어, 맛있겠어. 맛있겠다. 여러 가지 다 따라 하셨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따라 해먹기도 힘든데 사실 엄청 귀찮은 거거든요 이게. 다음 홈파티맨. 아, 홈파티. 혼자 이렇게 해놓는다고? 네. 혼자 이렇게. 돈이 많나 보다. 아니, 혼자 안 하고 친구들이랑 먹었겠죠, 홈파티니까. 아, 홈파티요? 아, 홈파티, 예. 아, 전 혼파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홈파티. 재벌이 저렇게 혼자 쳐놓나. 아, 맛있겠다. 나도 이런 거 초대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자, 다음에 치킨집. 어? 아, 만두구나. 아, 치킨 사주. 이분은 이제 좀 불쌍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어요. 이제. 장사인데 손님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접으셨대요. 자, 이렇게 총 7분의 후보를 봤고요. 좀 임팩트 강했던 거 이렇게 투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4, 3, 2, 1. 자,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등은? 아, 종류석탕으로. 아, 종류석탕으로 1등. 그 다음에 치킨집 사장님 2등, 홈파티맨 3. 아, 근데 요번에 투표 한번 더 합시다. 왜요? 종이석 탕후루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딴데 갈 투표들이 아, 좀 애매하게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럼 1등 말고도 2, 3등도 뽑는 그쵸? 거예요? 2, 3등 다시 뽑죠. 3. 다음은 님들.
참고로 2, 3등한테 치킨 드리는 거예요. 치킨 기프티콘. 아, 치킨 주세요. 3, 2, 1. 과연 2, 3등은? 아, 아 치킨집 사장님한테 치킨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치킨 어떡해. 치킨집 사장님이랑 저기 홈파티맨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치킨 PTSD연.